베리의 헬로 토이. 잠깐만, 설마 저건... 에? 내가 모기가 됐잖아. 분명 이건 꿈일 거야, 꿈이라고. 얼른 깨자, 황정군.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은 헬로카봇 X 2화 리뷰입니다. 지난번 웹툰 모기 편에 이어서 이번 2화도 모기 에피소드인데요. 글쎄 장군이가 모기가 돼버렸대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베리와 함께 리뷰를 보러 가봅시다. 슝슝. 모두가 자고 있을 조용한 가을밤, 뒷동산에 거대한 무언가가 떨어지는데, 아이고 힘들어. 한국에 왔다가 죽을 뻔했다. 아우 목말라. 야, 힘이 난다? 힘이 나? 좋아, 힘이 생겼으니 다시 사람들 피를 빨러 가볼까? 떨어진 연못물을 마시자 곤충들은 알 수 없는 힘을 갖게 되고, 날씨가 쌀쌀해서인가 사람들이 안 보이네. 어허라, 좋겠다. 이 친구 아주 포동포동 맛있게 생겼다. 손바닥으로 내려쳐도 죽지 않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게 된 웹툰 모기.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뜬 장군이. 오늘은 왠지 몸이 좀 가벼운데? 응? 아직도 모기가 있나? 아! 모기다! 잘 걸렸다! 너 꼼짝 말고 있어! 내 모습이 안 보이네? 잠깐만! 설마 저건... 내가 모기가 됐잖아! 분명 이건 꿈일 거야, 꿈이라고! 얼른 깨자, 황정군! 장군아, 어서 씻고 밥 먹어야지. 얘가 어디 갔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애가 아닌데.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어머! 모기다! 아니요! 저 모기가 아니라 장군이라고요!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 황장군이라고요! 요 모기 녀석, 밤새 우리 장군이 핍박한 거 아니야? 안돼! 거기 서라, 못된 모기! 엄마가 날 잡으려고 하네. 나 버림받았어. 이제 갈 데도 없고. 그래, 차탄이라면 날 도와줄 거야. 모기의 서러운 삶을 살게 된 장군이. 이러다 새벽 되겠어. 도망가 장군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단 말인가? 괴롭도다. 이름이 라이프 X요? 오래전에 빛의 터널에서 사라졌는데 그곳에 있을 줄이야. 혹시 라이프 X가 있던 자리에 커다란 X자 없었냐? 커다란 X자라면... 있었어요! 그때 계곡 자체가 커다란 X자였어요! 그러면 확실하구나! 라이프 X는 자기가 가는 곳엔 언제나 X자로 흔적을 남기거든! 그나저나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네, 돌아가는 법도 몰라서 저희 집에 같이 있어요. 그렇다면 차탄, 네가 라이프 X의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보살펴다오. 네, 알겠습니다. 또 모기다! 차탄, 나야! 나라고! 황장군, 제발 잡지 마! 안 되겠다. 라이프 X, 방에 모기가 들어왔는데 좀 잡아줘. 라이프 X? 아, 방금 마이스터랑 통화했는데 네 이름이 라이프 X래. 그렇군. 내 이름을 찾아줬으니 기꺼이 잡아주지. 레포메이션! 라이프 X의 이름을 되찾자마자 첫 임무가 모기 잡기.
조준 완료. 세니타이저 스프레이 하이! 다행히 장군이를 잡기 전 라이프엑스가 차탄이 친구라는 걸 알게 되는데, 차탄! 저 모기 모자 쓴 네 친구를 닮았다. 아니 똑같다. 에? 모자 쓴 친구? 장군이를 닮았다고? 아니 똑같다고? 그래! 나야 차탄! 너랑 제일 친한 황장군이라고! 장군이, 너 배가 많이 고팠구나. 응. 모기처럼 사과즙을 쭉 빨아먹는 장군이. 조금 귀여운데? 네가 고생이 많다. 그래도 사과가 크니까 먹어도 먹어도 먹을 게 안 줄어서 기분은 좋아. 에휴, 장군이는 모기가 돼도 변한 게 없구나. 방역 전문가 라이프엑스의 최첨단 분석에 들어간다. 우와, 라이프엑스의 기억이 점점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건 지구의 문과 많이 다른데. 아하, 그랬군. 저 안에 있는 운석이 우주에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가져왔고, 그것들이 장군이를 모기로 만들고 잠자리와 곤충들을 크고 빠르게 만든 거야. 원인을 알았으니 바로 해독제를 만들겠다. 우와! 그러면 장군이도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두 말하면 입 아프지. 아니, 저 녀석은 어제 만난 모기? 방역 전문가 라이프엑스가 해결책을 찾아낸 사이 장군 모기를 만든 외국 모기 또 등장! 친구들의 폭수다! 어림없다! 세니타이저 스프레이! 내가 모기한테 당하다니! 스카이 블루 레이저! 이 녀석이! 받아라! 날 수는 어떡해! 라이프엑스! 이러다 모기가 아니라 우리 잡겠어! 말 걸지 마! 나 지금 알았단 말이야! 잡았다! 오 예! 어제 저 웅덩이로 떨어진 게 조금 불길하네. 정점! 엄청 커졌다! 내 친구들의 복수다! 스프레이스! 이럴 수가! 내 부메랑을! 덩치! 너부터 혼내주겠다! 이런! 사파리 세이버 위험해! 그대로 침이 나무에 콕 박혀버린 외국 모기! 얼떨결에 모기를 잡았네? 아니, 얼떨결이라니! 다 계산하고 잡은 거라고! 자, 마지막 공격이다! 평소보다 3배 이상의 힘과 속도를 낸다! 와일드 세이버! 잘 가라, 모기! 안녕, 제가! 또 하나의 악당도 별이 되어버리고! 모기를 이긴 거 축하해! 고맙다! 근데 모기한테 이긴 게 축하받을 일인가? 차탄, 이제 웅덩이의 물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먼저 물을 분석한 자료로 해독제를 만들고, 완성된 해독제를 뿌리면 끝! 세니타이저 스프레이! 자, 다음은 장군이 모기 차례. 귀여웠던 장군 모기야, 안녕!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세니타이저 스프레이! 다시 아침때와 같이 장군이 방에서 눈을 뜬 장군이. 돌아왔다! 드디어 내 모습으로 돌아왔어! 잠깐만, 내가 진짜 모기가 됐었나? 헤이, 어떻게 그런 일이? 맞아, 꿈일 거야, 꿈! 근데 내 꿈에 왜 차탄이 나왔지? 그건 비밀!
페리의 카봇 사전 라이프 X. 뒤에 소독약 탱크를 달고 지붕에 달린 노즐로 소독약을 뿌리는 소독 트럭. 카봇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 신비한 카봇. 차탄이 불러냈지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모른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 그래서 돌아가지도 않고 차탄이 집에서 살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라이프엑스가 손을 대면 뭔가 조금씩 바뀌는데 기존의 것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어서 카봇들의 모습을 바꿔준다. 무기로는 세니타이저 스프레이, 스카이 블루 레이저, 수면가스가 있다. 엄마가 바다 농장 체험에 당첨됐어. 새 잠수함을 타고 해초밭으로 출발. 어? 해초밭이 사막이 되어버렸잖아. 잠수함도 공격당하고 난리야. 으악! 커다란 성게가 우리를 공격하네. 거대 성게들과 카봇들의 대결. 해초밭을 위해 힘을 모아보자. 해초카봇 X2화. 해초를 지켜줘.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